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아직 중간고사 중이신가요? 제 구독자 53분, 아주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죠.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특별히 요청을 하셨어요. 37번부터 40번까지가 좀 힘들다라고 하셔서 37번, 40번을 훅 한번 좀 빠른 시간에 복습해드리도록 하죠. 또 시험에 나올 포인트 나가고요. 37번은 자, 거울이나 다른 표면이 좀 매끄러운 것들은 빛을 반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뭐야 반사된 그런 걸 본다, 그런 표면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빛의 그런 광선들이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다 뭐에 대한 과정이냐면요, 결국에는 이거는 간단해요. 그죠? 뭐냐면 뭐에 관한 거냐면 이거는 그런 이미지가 리버스드 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만드는 거예요? 코디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암호화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 친구도 이걸 읽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울이 있어야 돼요. 핵심 단어 3개입니다. 핵심 단어 3개예요. 자, 제가 내년에 준비하는 그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 학교에서 나는 시험 문제들을 좀 꼼꼼히 지켜보는 편인데, 그 실제로 인천에 그 원인제역 근처에 있는 어떤 여고에서는 여기 부분을 빈칸으로 냈는데 본문 재구성하셨어요. 그냥 안 내시고 본문을 재구성하셨는데 그냥 It'll be easier to write backwards가 아니라 in reverse. 이렇게 했어요. 거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코디드 메시지라는 얘기죠. 이걸 어법은, 그리고 어법이 좀 불안한 친구는 요거 어법을 굳이 해드리면 여기 because인 경우, 왜냐면 주어, 동사 form, raise가 주어라 동사 form인 거, 요거 주어 동사 일치, 수의 일치 있고요. 또 can be clearly seen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이건 어법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어법은 여기 하나, 둘, 셋 정도요. 그런 건 다른 건 어법은 보이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빈칸 조심하셔라. 그래요. 자, 38번은요.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 reciprocity예요. 이거는 좀 어법을 보겠습니다. 얘는요. reciprocity가 너무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eye to eye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예요. 그래서 reciprocity가 굉장히 잘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can be explored가 나왔고요. 좀 더 나올 만한 거 설명드리면 여기 to be followed가 나왔어요. to be followed. 예, 1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오너가 제일, 그러니까 음식을 제일 크게 받은 애가 가운데 있으면 걔를 중심으로 이렇게 새롭게 그룹이 형성되고 형성된다. 투부정사 수동태 형태다. 조심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모든 음식이 나눠져야 되죠. has been distributed. 현재 완료 수동태 나왔고요. 그 다음에 beggars. 이게 못 받은 애들을 beggar라고 얘기한 거예요. 걔네들이 막 불평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 aggressive conflicts 나죠. 굉장히 어떤 유혈 사태. 공격적인 어떤 그런 충돌은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데 여기 들어가겠죠. 슝 들어가면 the few times 이 대시 조심해요. 대시 when입니다. 이게 위치가 아니에요. 이 대시 참 요망해요. 다음에 컨텐츠로 that만 한번 쭉 네 가지 경우 한번 얘기할까 하는데 that은 여기서 관계부사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발생하는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라는 부사구로 쓰였어요. 이게 전체가 다 부사구예요. 그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때 강조구문이다 후로 변형한 거거든요. 대도 가능해요. 그냥요. 그래서 뭐예요? 누군가를 자 make 사역이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leave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누군가를 떠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음식을 갖고 있는 애가 떠나. 걔가 왕인 거예요. 그다음 여기 whatever, whenever 이런 거 아니라 whatever. 그죠? 그들의 어떤 그 지위가 뭐든지 간에 포제서가 다 이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일단 침팬지가 이런 reciprocity 모드에 들어가면 소셜 랭크는 no longer matters.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계급장 떼고 오로지 음식 갖고 있는 애가
그 얘, 눈에는 눈, 얘는 얘 하듯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본문, 이게 본론이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어법 잘 보세요. 1번, 2번, 3번 요 정도 조심하면 되겠고, 특히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게 when 대신 쓰인 거예요. 관계부사가 우리가 대신 관계대명사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주로. 근데 이거는 관계부사도 쓸 수 있어요. 대신 관계부사 대신 대신 쓸 수 있어요. 자, 그다음 39번 보겠습니다. 39번은 글쎄요. 39번하고 38번은 제가 이거를 출제한 학교는 사실 많이 못 봤어요. 하지만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Individual difference 보란 얘기죠. 문화 차이도 아니고 어떤 성별의 차이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와 남자의 대립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봐야 된다? 개인 차이로 보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법은 그냥 그래요. 어법을 좀 더 봐드리면, 어법은 여기서 보면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여자들이 주어라 텐드, 그죠? 이런 거 다 버리고, 전면구 버리고, 그래서 여자들이 좀 더 어때요? 정이 많다. 이러한 거는 from은 원인, in은 뭐였죠? 결과. from이 나오고, 그래서 사회와 가정인데 in which입니다. 관계부사 where의 뜻입니다. 여기서 여자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죠? 여자 가족을 돌봐라. 남자들은 밖에서 일해라. 근데 여기 사이에 그러나죠. 연결사도 좀 탐나요? however도 나오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지만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 significant는 엄청난, 중요한이 아니에요. 엄청난, a great deal of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호함에는, 그러니까 여자들의 성격의 단호함이나 뭐 아니면 협동하는 것도 되게 다르고 남자들만큼이나 다르고. 올도우죠? despite 아니야. 문장이 나왔으니까요. 이런 갈등 문제 전문가들이 문화와 어떤 성적 차이에도 관심을 둬야 되지만 정말 가져야 되는 건 이 그룹 내에도 within group variation이 있다. 다른 말은 이거죠. 같은 거예요. 개인적 차. 아니면 또 뭐야. 그래서 또 잘못 보면 뭐예요. 여자들이나 남자들은 이럴 것이다 라는 어떤 정형화하는 것도 되게 위험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문화와 이 성은 어떤 방법에 영향을 미쳐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문화도 중요하고 성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개인차. 개인차가 가장 핵심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40번이 왔네요. 40번은 시험에 꼭 나옵니다. 안 나오면 어쩔 거냐고요? 꼭 나와요. 아이, 믿으시라니까요. 이건요. 실제로도 시험에 낸 학교가 많아요. 주로 제목을 갖고 많이 물어봤어요. 이거 문법구조는 정말 졸라 단순해요. 이거는. 자, one way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 또 새로운 입장 나오죠? 이 입장이 두 가지 나와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하나, 여기가 두 번째.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뭐래요? 음악과 이 감정이, 그러니까 음악이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거고 두 가지로 파악한 거예요. 첫 번째는 learned association. 뭐가 돼요? 학습된 연상작용.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 원래부터 뭐 슬픈 거 이런 거 없대잖아요. 그죠? 뭐 단조로 나온다고 슬프다. 뭐 낮은 음 나온다고 슬프다. 이건 다 학습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워왔대요. 지금도 배운대요. 우리 문화에서. 그죠? associate with sad events. Like, 예를 들면, funerals 같은 거죠. 장례식에서. 그래서 의정부고 학생들이 왜 왜 장례식 같은 거 관짝 들고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어떤 그 우리나라 좀 유명한 그때 그 당시 유명했던 그 흑인 그 외국인 어떤 연기자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그 막 꼬집어서 말이 됐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화적으로 그게 우리가 느낄 때 안 슬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unfamiliar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이게 우리가 되게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되게 unfamiliar해서 그걸 이해하는 게 어렵대요. 어렵대. have difficulty ing. 자,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문화, 그러니까 음악과 이 감정은 연결이 없고 연결이 있다는 건 학습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란 얘기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 음악과 감정 사이에 링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similarity. 예를 들면 우리는 슬플 때 느리게 움직이고 천천히 말하고 낮은 음으로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런 어떤 느린 음악 어떤 뭐 이런 걸 들으면 슬프게 느껴지고, 이게 맞다면 우리는 어때요? 감정이 표현된 걸 듣는 거에 그저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이거는?
주제가 뭐예요? 만약 영어로 쓰라면 어떡해요? 뭐 문장으로 쓰면 there are two ways. 뭐예요? two 뭘까요? 뭐가 될까요? express emotions through music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뭐예요? 연상을 이용하는 거. 두 번째는 뭐야? naturally 그렇다는 거죠. naturally, very naturally. 자,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나 이해 안 되시거나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50대 유튜버에게 큰 삶의 희망이 된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아이패드 처음 써봤는데요. 많이 서툴죠? 연습해서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